나사렛 동네에 나사로 사람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이라 하신 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에 두려움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영혼으로 변화된 은총이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1930년 죽기 며칠 전에 오성학교에 세워진 자기 동상 제막식에서 이런 연설을 합니다. 내가 오늘까지 온 것은 내가 한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모두 신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나는 본래 불합무식합니다. 나는 이 뒤에 선 동상과 같은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으나 신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신이 나를 지시하시며 도우셨을 뿐입니다. 이후에도 그럴 줄 믿습니다. 오성학교 동상 제막식 앞에서 이런 연설을 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면 불합무식해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이 그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합무식해도 아무것도 알지 못해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펼쳐내실 줄 믿습니다. 이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기 예수님께서 헤롯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셨다가 헤롯이 죽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오시는 장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헤롯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꿈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합니다. 그리고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냐 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요셉이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요셉을 두렵게 한 시대적인 천국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것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대헤롯의 뒤를 이어서 유대의 임금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에 요셉이 두려움을 느끼자 다시 꿈에 지시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건을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 땅의 귀환의 이야기 앞에서 그 연약함과 두려움에 빠진 인생에게 허락하신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이스라엘로 가라라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요셉과 주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두려움의 땅이었습니다. 아기의 목숨을 취하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국가가 서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2000년의 역사 동안에 이루고자 하셨던 족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가 주전 애굽으로 내려갈 때가 주전 2091년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2091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91년 전에 애굽으로 내려갔다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봐라. 이 땅을 너의 후손을 주겠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언약의 성취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기간이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중 드디어 2000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언약을 성취시키려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워놓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안에 또 로마의 여러가지 뭐 정책의 상황 속에서 속국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려고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어려운 정국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이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두 살 아래 모든 남자애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베들레헴 근동에 있는 두 사람의 모든 사대를 다 죽입니다. 그래서 이를 피해서 애굽으로 예수님께서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 이스라엘은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두려움이 가득하는 곳이요 생명의 위협을 받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들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로 들어가야 합니까? 왜냐하면 말씀이 성취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장하시면서 말씀의 성취를 예수님께서 직접 이루어 가셔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까지 도피할 수만은 없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갈 때는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성찰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세상의 사망으로부터 두려움을 피하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사망이 너무 두려운 겁니다. 세상은 처음부터 경쟁하는 곳입니다. 경쟁하면서 더 누가 더 능력이 많으냐? 라고 서로의 능력을 재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싸움에서 밀쳐진 사람들은 자꾸 두려움을 피해서 위축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무엇을 해도 자신이 없습니다. 세상은 사망의 중심을 차지한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두려움을 줍니다. 지면 죽는구나. 이 생각이 세상 가운데 편만해 있습니다. 밀리면 죽는구나.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에서 찾을 수 없었던 내 영혼이, 내 가정이, 나의 삶이 살아난 역사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죽은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산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살아남으시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내 능력으로 세상을 감당하지 못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대신 감당해 주신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은혜가 임하자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그런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며 주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은혜 받았다 우리는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으로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그 영성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이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눈을 보여주십니다. 지금까지 나만을 위해 살았는데 지금까지 내 생명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이 문제 가지고 끙끙거리며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되다 보니까 새로운 눈을 열어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내복하게 어쩌면 명령합니다. 세상으로 나가라. 세상으로 담대히 들어가라.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말씀입니까? 세상을 피해서 교회로 왔는데 세상을 피해서 하나님 품에 들어와서 독수리가 보호, 새끼를 보호하듯이 내 영혼을 보호하고 아 이제 살았구나. 이제 세상에 안 나가도 되는구나. 이제 나는 살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조금 성장하고 믿음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다 보니까 주께서 뭐라고 하냐면 세상으로 나가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정복해라. 따라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합니다. 세상을 정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역설입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이제 구원받은 뒤에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놀라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불순종보다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줄 믿습니다.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불순종보다, 불순종보다 순종이, 순종이 훨씬, 훨씬 쉽습니다. 쉽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앞에서 불순종이 쉽습니까? 순종이 쉽습니까? 불순종이 훨씬 어렵습니다. 불순종하기 얼마나 어려운지요. 여러분 한번 불순종 해본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순종하면요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순종하면 구원이 임할 줄 믿습니다.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질 줄 믿습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세상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팍팍합니까? 세상에서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서 하나님께로 왔더니 내가 불순종하면 그 역사가 사라진다면.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언제까지 도피하겠느냐? 언제까지 사망을 두려워하겠느냐?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도 두려움을 피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허락하시자마자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수없이 많은 우리의 과거의 상처를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까지 설교 사역을 20여 년 해오면서 끊임없이 설교할 때마다 듣는 소리가 뭐냐면 목사님 왜 내 이야기 하세요? 제가 매년마다 매달마다 듣는 소리 전화가 가끔 오면 가끔 긴장합니다. 밤늦게 오면 제가 긴장해요. 아, 이분이 갑자기 왜 전화하지?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저기 다른 교회 있을 때 딱 설교하다 보면 제가 전임 때부터 교육 때부터 설교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셔가지고요. 제가 주일날 교육전사 때도 설교를 많이 했어요. 첫 교육전사 때 설교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를 제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강단에서는 떨림이 없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할렐루야. 이렇게 편해요. 그냥 이 자리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설교하다 보면 끊임없이 하는 말이 목사님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아, 들은 적이 없는데요. 분명히 누가 목사님한테 고질렀죠? 찔렀죠? 아니 그런 적 없는데요. 성령의 은혜가 임한 적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다 합니까?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식사하면서 밥을 몇 숟갈 먹었는지 물을 몇 잔 마시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네, 성령께서는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다 보면 여러분의 과거가 다 드러나잖아요. 여러분의 상처가 다 드러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린 거예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찌름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고 상상하게 하고 야, 이 문제가 내 안에 너무 큰 문제가 이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직면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피하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피하면 여러분 지는 겁니다. 직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직면하면서 주여 이 문제를 주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직격탄을 가합니다. 피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이 강단에 말씀 중에 딱 앉아있는데요. 하나님이 직격탄 날리시는 거예요. 세상에 제가 목사인데 목사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직분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양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막 치시는 거예요. 막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도 앉아있는데 직격탄을 가하시는데 여러분 불순종보다 뭐가 낫다고요? 순종이 훨씬 쉬운 거예요. 순종했어요. 마음이 바로 평안해지는 게 얼마나 좋은지요. 야, 내 문제가 거기 있었구나. 여러분 나 혼자 문제를 직면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그 문제를 직면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도피하며 도망하겠느냐? 나와 함께 직면하자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직면하십시오. 제가 예전에 한
십몇 년 전에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어느 교회에서 교회를 친구교회를 이렇게 잘 인도하는데요. 어떤 분이 몸에 질병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 질병은 어디로부터 왔냐면 자기의 항상 피하는 문제로부터 온 질병이에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가 질병으로 오기도 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또 다 그런 거 아니고 이상한 거예요. 어떤 문제는 마음의 문제가 질병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하나님께 직면하길 바라서 딱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괴롭더라는 거예요. 너무 막 쓴뿌리라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면하라고 했어요. 당신은 이제 직면하면 죽으니까 성령과 함께 직면하라고. 직면했어요. 그랬더니 성령과 함께 그 문제 직면하신 어떻게 했을까요? 구원 얻은 줄 믿습니다. 아, 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마음의 짐이 풀어진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자리에서 질병이 나아져 있습니다. 아, 네. 질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 마음의 짐이 내려지니까 거기에서 파심된 질병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두려움을 이겨내시길 축원드립니다. 아, 네. 이겨내야 합니다. 도피처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 자신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의 혼자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세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취하시는 권능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허락된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밖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심장에 내 믿음 한가운데 세상에 그 사망의 권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물러갈 수 있습니다. 네. 세상을 이겨내십시오. 성도 여러분이요. 주님의 권능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사망의 권세가 가득한 세상을 생명의 권세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담대한 행진으로 세상이 바뀔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내 마음이 바뀌면, 내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세상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꿈에 또 말씀합니다. 현몽함은 오늘 말씀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피할 길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살 길을 비춰주는 역사가 말씀의 역사입니다. 살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 맴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땅으로 향하다 보니까 아켈라오가 왕이 됐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그의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욕심이 가득한 세상의 권세 잡은 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정통혈통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속국 중에서 그 전통을 통해서 왕이 됐어요. 헤롯왕가가 로마의 힘을 빌려가지고 왕이 된 그 왕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왕으로 생기면 왕이 아니다. 너는 정통의 왕이 아니다. 이러한 이제 그런 밑바탕이 깔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탐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탐하는 사람마다 다 죽이는 겁니다. 다 목을 베어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을 나가다 보니까 아킬라오가 왕이 된 거예요. 두려움이 임하는 겁니다. 그대로 예루살렘에 갔다가는 죽음 외에도 없는 거예요. 이러한 두려움이 엄습하자 하나님께서 꿈에 갈릴리 지방으로 갈 것을 명령합니다. 주의 사자를 통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답답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지면 우리가 답답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기도를 해도 무엇이 옳은지 분별을 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다 응답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잠잠하시는 거예요. 가슴이 좀 이렇게 뻥 뚫려서 시원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그거 좋아하잖아요. 시원해야 되는데 기대해도 그냥 이게 오랜 모습이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현실은 각박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뭐 어찌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말씀을 부여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그분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은 너무 시원한 걸 좋아해요. 마음이 시원하게 되었다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시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1년에 한두 번 기도하다 마음이 시원해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시원한 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감동으로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순간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믿음의 언약을 말씀으로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안에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것이 다 꼬이고 뒤죽박죽이 될 때에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할지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데 말씀 붙들지 않고 기도하는 건 어려운 아주 위험한 겁니다. 기도할 때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읽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이 보이실 때까지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놀라운 점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말씀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지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살 길이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시험은 감당할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 다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의 인도는 놀랍게도 대부분 우리의 자신이 예상치 못했던 길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길이 보여집니다. 그 길을 자세히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가장 좋은 편안한 길이 그 안에 예비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의 길에는 희망이 가득합니다. 말씀의 길에는 영생과 구원의 길이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길은 우리 영혼의 생명이요 영생이며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기도를 믿으십니까? 기도하면 응답받을지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풀어 줄 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절대적인 신뢰가 나에게 있느냐? 주님, 여러분의 눈을 주님께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이중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기도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는 우리의 일상적인 의식이 있어요. 하나는 저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식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안 알려드리는 건데 우리 교회니까 두 가지 의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는 일상을 살아가게, 하나는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는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의식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두 가지 의식을 다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움직이는 겁니다.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까?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중심에 있는 그 의식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영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권태의식으로 살아가면 망합니다. 말씀의 의식, 하나님을 음성하는 의식으로 살아가면 살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일을 판단할 때 내 권태의식으로, 그 판단으로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버리고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살 길입니다. 나사렛 땅에 예수님이 사시게 되었습니다. 나사렛은 가장 천박한 장소였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하지 않은 북이스라엘 지역 아수르에게 멸망했던 먼저 멸망해서 이방인에게 황폐되었던 땅이 사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그런 천박한 곳에 가장 영광스러운 곳에 빛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죠? 그 땅에 예수님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나사렛에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3절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하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시기로라 라고 증거합니다. 어떤 지역이든지 간에 인물이 나면 그곳은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충남에요. 제가 충남 산 지 이제 얼마 안 됐거든요. 제가 이제 이 충남이라는 지역을 잘 몰랐어요. 고속도로만 지나갔는데, 여러분, 충남이 보통 모양이 안 좋습니다. 이 지역이요. 이야, 대단한 분이 굉장히 많아요. 막 장군도 많고요. 독립부도 많은 사람 많고요. 그래서 제가 이곳에 와서 우리 얘들한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조금만 지나가면 누구 있고 누구 있고 다 알아요. 다, 옛날 같으면 뭐 몇 시간씩 움직여서 이곳이 어떤 사람이 살던 곳이란다 설명할 필요 있는데, 설명해도 겨우 힘든데, 우리는 그냥 살짝 움직이면 다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이 아름다운 땅이 된 이유가 뭡니까? 아름다운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나라를, 민족을 살렸던 사람들이 이곳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충남 땅이 가까운 것을 준비했습니다. 또 우리 이 대륙이 가시니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땅으로 될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땅에 누가 사느냐.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가장 낮고 천한 것으로 인정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 어떻게 나사렛이라는 그 천박한 동네에서 메시아가 나오시겠느냐 하고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천박한 곳이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주님께서 사셨습니다. 그랬더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부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사람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악한 영을 쫓을 때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니 물러가치어다. 물러가잖아요. 나사렛 앞에 나사렛이 들어가요. 예수님의 예칭이 되었습니다. 저도 제가 책을 한 권을 딱 내려고 하니까 몇 년 전에 책을 냈거든요. 내려가니까 갑자기요 제 이름을 쓴 사람이 되게 많아요. 저기 부산 장신대 이게 인터넷 갔는데 이 부산 장신대 가면 정병호 교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쓰면 분명히 아 이게 정병호 교수가 쓴다보다 하고 이제 또 그 사람하고 착각할까봐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축구 선수도 정병호가 있고요. 또 연예인도 정병호가 있어요. 야 이거 제 이름이 보통 이름이 아닙니다. 고심을 하다가 그래서. 제 이제 호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심이란 지심이란 뜻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나도 지자 지심. 네, 그런 말 이제 그래서 쓰는 건데 그렇게 했더니요 책을 내자마자 갑자기 전화 왔는데 혹시 정경호 교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아, 나 그런 사람 아닌데 그 앞에를 보세요. 이상하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구별점을 둔 적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는데 예수스 요수와라는 이름은 똑같습니다. 히브리어로. 근데 그 앞에 뭐가 붙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이다. 분리가 막 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말은 굉장히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다. 사람들 예수님께서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가끔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실제 실존의 인물이 아니라 그 반박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지명 속에서 살았잖아요. 거기서 어린 시절을 보냈잖아요. 아무도 반박하지 못합니다. 나사렛이라는 말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무식한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단에. 왜 그렇죠? 그 앞에 뭐가 붙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또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살아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사렛이라는 지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기에서 우리에게도 비슷한 역사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성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다. 나는 성도입니다. 성도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성도님 했더니 어떤 분이 기분이 되게 나쁘셨나 봐요. 제가 권사인데 성도라겠다. 아니 목사님 내가 성도 나 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더 높은 집이 있습니다. 사람이다. 직분보다
성도가 훨씬 귀한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란 말은 영광스러운 말입니다. 거룩한 성전이에요. 거룩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성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직분이 못 따라오는 거예요. 성도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되는데 아니 나 권세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저와 여러분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도 성도고 자매님도 성도고 또 안수시사님도 성도고 여러분 성도란 말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는 영광스러운 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성도가 제 밑바닥으로 내려갔어요. 성도가 제일 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도가 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는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나사렛과 같은 천박하고 죄가 많은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감정이 기복이 심하고 조그만 기분이 이상하면 꿀그락꿀그락하는 존재가 우리 같은 존재입니다. 죄짓기를 좋아하고 당파를 만들기를 좋아하고 수근수근하기를 좋아하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에 주께서 들어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아주 엉망진창인 영혼에 주께서 들어오신 겁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것도 어둠이 가득하고 희망이 없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십니다. 주님께서 계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신앙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신앙고백이 흔들리면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주께서 내 안에 들어오면 악한 영이 범접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 많은 존재 안에 빛이 비추이자 어둠이 사라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심령에는 은혜의 빛이 가득한 것입니다. 얼굴에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가득합니다. 좋은 일 하나 없어도 감사하고 인생을 사는 것이 팍팍해도 기쁨이 넘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내가 이야기했는데 평화도에 지금 어느 저기 교회에 노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집에 불이 났더래요. 그래서 어떤 꼬마가 와서 할머니 큰일 났어요. 왜 그러냐? 할머니 집에 불 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잘 살게 해준 것도 감사한데 불이 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드렸더니 어떤 역사가 있냐면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그 불을 딱 들어가지고, 제 표현입니다. 들어가지고, 물속에 빠뜨린 줄 믿습니다. 물속까지 빠뜨려버린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리부터 기도의 할머니로, 기도의 사람으로, 애칭, 여러분의 애칭이 기도의 사람들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안 바뀌어도 저와 여러분이 바뀔 줄 믿습니다. 세상이 내 안에 있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그 위로를 뺏어가지 못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같이 비천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복음을 맡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고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말을 자랑스럽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에 세상에 서울이나 이렇게 가다 보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말을 참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지금 현재 위치가지고 얼마나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지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얼마나 고객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말을 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를 인정하면요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정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인정받는 거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주님께 인정받으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관심은 그리스도 하나님께 있는 거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쟁이란 말이 최고의 찬사일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예수쟁이란 말이에요. 안디옥교회 초대 안디옥교회 예수쟁이들을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예수쟁이 크리스찬 이 크리스찬이라는 게 어떻게 되죠? 최고의 영예의 말이 되었어요.
욕이었단 말이에요. 욕이 최고의 찬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크리스천이다. 314년 로마가 종국당하지 않습니다. 314년 그 막 환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였는데 순교를 시켰다고 생각했는데 그리스도 복음에 의해서 로마가 종국당합니다. 그래서 314년 이후에는 예수와 믿으면 정치도 못하긴 되버렸어요. 할렐루야. 복음이 지금도 살아있어서 안 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 땅에 살아 움직이면 이 나라가 일어설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희망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에게 권능 주시기로 합니다. 그럼 권능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권능 받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자신이 삶이 참 불쌍한 것입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원하고 바라기는 우리 손일교회가 말씀으로 오래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고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